이번에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면서 네.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중지가 되면서 네. 요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제일 궁금한데 네. 지금 여론조사 돌린 곳은 없죠?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금요일 날 자정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 예. 예, 주말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도 뭐 여론조사하시는 분들은 쉬니까 네. 조사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만 아마 곧 돌아갈 것 같아요. 오늘부터 네. 당장. 아,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역시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네. 결정이 반영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안 된 거죠. 네.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은 하세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상이. 대체로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들 전망들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김현정 주시오 의뢰로 조사 네, 결과를 네. 발표했지만 예.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지 의견이 과반을 넘었기 넘었죠.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일부 반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횡보 내지 예, 예. 예, 소폭 하락 혹은 소폭 상승 뭐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요. 오늘 발표할 대통령 지지도는 지소미아 결정 전까지 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막 이야기 돌아가고 있고 네네. 지소미아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으면 종료하겠다라는 국민과의 대화 네. 있었고 여기까지만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2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인데요. 긍정평가 46.9%, 예.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0.8%,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매우 잘못함이 37.1%로 40%에 가까워서 매우 잘못했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또 긍정평가는 매우 잘함이 26.9%, 잘하는 편 20%, 매우 잘함이 소폭 높긴 했는데 부정적인 평가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또 평가를 이념 상향별로 보면은 보수 진보는 네. 또 양극화됐습니다. 다시 심화되는 역시. 모습을 보였고요. 중도층이 소폭 긍정 평가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긍정이 하락, 부정이 상승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한 조사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지난주에는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 화요일에 있었던 네네. 그게 반영이 된 건데 그러면은 보통 이런 국민과의 대화하고 하면은 많이 오르지 않아요? 좀 보통 한 2% 3%포인트 오르죠. 그런데 일간으로 보면은 화요일날 46.4였다가 네.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수요일날은 47.4, 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예, 예. 여러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해명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뭐 주중에 계속 지소미아 문제 예.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 주 후반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지소미아 결정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다음 주 조사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당 지지율은 어떤가요? 역시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1.7%포인트 하락한 37.3%였고요. 한국당 지지율도 30.3%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정의당이 올랐습니다. 0.8%포인트 올라서 7.2%로 나타났고요. 바른미래당 5.8%, 평화당 2.1%, 공화당 1.6%, 무당층이 소폭 증가한 13.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국당이 동반 하락했네요?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시... 민주당 지지율은 뭐 지난주도 경제 지표 관련된 보도들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소미아 관련된 네네. 보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지지층 결집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 네. 실제로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경향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근데도 크게 영향을 뭐 오르지 못했네요. 사실 초반에 예, 예. 이 단식 초반에 정광훈 목사 등 한기총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접촉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도 좀 극단적인 보수 세력을 예, 공고화시키는 예. 그러니까 집토끼 중에서도 극우 세력
지지층을 모으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중도층으로 확장은 좀 어렵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요. 역시 김세현 의원이 던진 여러 논란들을 잠재우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뭐 물갈이 등 이제 쇄신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흔들리는 당내 이 분열 분위기를 좀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단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네. 한국당 지지율은 오히려 0.4%가 빠졌다라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이번 조사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9,9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예, 네.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 부양 의무제에 관한 거 네. 있었는데 요거는 오늘 댓글쇼 시작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댓글쇼가 있어서. 네. 댓글쇼에서 좀 진행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